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는 낭비 요소를 없앤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봉사가 큰 원동력이 됐는데 문경시는 성공 에너지를 모아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식 숙소 카라반으로 꾸며진 문경 선수촌은 알뜰 대회 성공을 이끌어낸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한 카라반 350대는 사전 구매한 일반인 주인들 손에 이제 넘겨지고 본부동은 산업체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됩니다.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많은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가국 응원단으로 활약한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그리고 대회 기간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 시민들까지 다양한 참여와 봉사는 성공 대회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 자체가 처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3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직접 문경을 찾아 알뜰 대회 비결을 살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세계를 품었던 문경시는 스포츠와 관광의 중심으로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문경이 재도약의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스포츠 관광 도시로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문경을 백두대간 국가스포츠 힐링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이번 대회 개최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경시는 성공대회를 만들어낸 시민들의 참여와 지역 역량을 이제 지역 발전에 모아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